살인 혐의로 기소된 T그룹 장남 K모 씨가 1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종 당일 심한 몸싸움은 인정하지만 평소처럼 그들의 아지트인 펜트하우스로 이동해 성관계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증거로도 제출했듯이 살인사건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펜트하우스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은 있지만 피해자가 나오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밀실 살인 사건입니다. 각 층의 복도, 비상계단 쪽 모두 CCTV가 없는 곳입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건 당일날 피해자가 복도를 통해서 비상계단으로 이동을 했다면 억측입니다. 아무리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을 했다고 해도 빌딩의 출입문 쪽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피해 밖으로 이동할 방법은 밖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향했다면요? 다른 집이라뇨? 그러니까 반대로 스텔라리움 빌라에 다른 층 거주자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왔을 수도 있죠. 이 주장을 뒷받침해줄 CCTV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사전 동의 없는 증거물입니다. 저희도 방금 입수한 거라서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펜트하우스로 들어가기 전 격한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나눴죠. 검사님은 연애 안 해보셨나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다가 또 뜨겁게 화해하기도 하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측 주장대로 죽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만큼 강력한 살인 동기가 피고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미래를 나눈 건 자의가 아니라 협박에 의한 거라면 또 무슨 일이야? 왜 내 전화 피해? 피한 거 아니야. 바빴어. 아, 그랬구나. 참, 칸쿤 클럽메드 가족 여행은 즐거우셨나? 할 말 없으시겠지. 진짜 미정아. 아니야, 괜찮아.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뭐 그것도 당신 일이니까. 저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나 충분히 이해해. 무슨 뜻이야? 당신 딸 말이야. 뭐 당신 와이프야. 결혼식장에서 봐서 알지만 당신 딸은 내가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 실물로. 야, 너 지금 어디야? 나 당신 와이프랑 딸이 있는 곳? 여보세요? 왜? 전화 안 해. 당신 와이프가 지금 유치원에 있대? 뭐하는 짓이야? 왜? 왜 내 애만 죽어야 돼? 내 애만 죽을 순 없잖아! 미정아, 일단 진정해. 아이가 잘못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이 내 애기 때라고 했잖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네가 독한 말해도 다 들은 거라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다 잘못된 거라고. 억지 좀 그만 부려 제발 좀. 산부인과에서 연미정 씨를 담당하셨죠? 네. 당시 연미정 씨의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8년 전에 자측 난소 적출수를 했습니다. 연미정 씨는 아이에 대한 갈증이 심했었죠. 그러다 1년 반 전에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어요. 임신 22주 만이던가 하혈을 하면서 ER로 실려왔더라고요. 그때 수술 과정에서 오른쪽 난소에도 문제가 생겼죠. 당시 몸싸움을 한 적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폭행한 흔적이 있었지만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죠. 몸싸움의 흔적이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 일로 뱃속에 태아를 잃었다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폭주했을 겁니다. 피고인의 가정을 옥죄어왔겠죠. 살해를 느낄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판사님, 검사 측 주장은 정황일 뿐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자, 정말 그날 연미정 씨 유산에 강인호 씨가 연관이 돼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이고 싶었겠네요, 그죠? 딸아이 안전을 두고 협박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나라에게 폭로하겠다고 몰아세웠겠죠, 그죠? 나라면 골백번도 더 죽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강인호 씨? 맞아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불러냈어요. 응하지 않으면 막 나라를 찾아가겠다고 협박도 했고요. 정말 진심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근데요, 그냥 죽이고 싶다고 그거 다 진짜로 막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변호사님은 살면서 뭐 누구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었던 적 없습니까? 나도요. 나도 마음뿐이었다고요. 진심은 말이에요, 강인호 씨.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효용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불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강인호 씨. 경기 차량이 지나가고 한 시간 후에 아주 눈에 익은 택시가 같은 길을 지나가네. 김학범 불러드릴까요? 잡아와. 김 변호사, 정신 안 차려? 재판 다 끝났어?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펜트하우스 갔을 때 일반 전화기 있었다 그랬지? 네, 기억나요. 저기 일단 강인호 접견해서 펜트하우스에 일반 전화기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통화 기록 좀 받아와줘. 네.
실례 좀 하겠습니다. 물건 사시게? 아, 네. 이거요. 아, 이것도 같이요. 실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르신. 예전에 이 동네에 살던 김정수 씨 아세요? 맞으시죠, 지난번에? 맞으시죠? 근데 무슨 일로? 김정수 선생님. 네? 연미정 씨 아시죠? 연미정 씨요? 글쎄요, 연미정...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럼 청담동에 있는 와인바... 이제 시간 안 주네요. 어쩌죠? 급한 호출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저 먼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이 사건은 밀실 살인이 맞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죠. 그리고 한 시간 만에 피고인 혼자서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옵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 시각 밀실에는 피해자만 혼자 남아있었겠죠. 사망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증거로 제출한 통화 기록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트하우스에 있는 일반 전화의 통화 목록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59분에 통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와 빌라 현관 CCTV에 찍힌 시각보다 38분이나 늦게 말이죠. 피해자가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차회 기일 증인이자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대명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김정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정수. 변호인 측 신문하시죠. 네. 피해자인 연미정 씨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측 변호사가 방문했을 때는 모른다고 하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작 2주 전인데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 연미정 씨가 운영하는 너바나라는 와인바의 단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녀를 레이첼이라고 불렀는데요. 최근에서야 레이첼 본명이 연미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살인을 당하던 날 27일이죠? 어디 계셨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말이 좀 다르네요. 착각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27일, 그러니까
28일 새벽에 대해서 묻고 가셨습니다. 당시 전 당직이었는데 동료가 오픈 날짜를 바꿔달라고 해서 아마 거기서 누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후에 계속 절 찾아오는 게 하도 이상해서 상황을 알아봤더니 레이첼에게 그런 몹쓸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쯤 애도하는 심정으로 너바나를 찾아갔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마지막 통화 하셨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날 피해자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20여 분간 하소연을 들어주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솔직히 전화가 방해됐습니다. 그 시간이면은 피곤이 몰려올 때고 더군다나 와인을 두어 잔 비운 상태라서 통화가 좀 귀찮았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애인과 다투었고 곧 화해를 했고 솔직히 일방적으로 떠드는 얘기를 듣기만 했고 모든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통화에 의욕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명병원에서 근무하시죠? 네. 장학 대상자 특채로 대명에서 일하게 되셨네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속해 봐요, 변호인. 맞습니까? 네. 대명 장학 지원 대상 조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 10위권의 대학, 학업 성적 상위 2%, 1학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 대상자는 대명병원의 특채로 근무를 하는 조건이라서 아주 엄격하게 장학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하더군요. 장학 지원을 받았을 당시 증인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시 전 본과 4학년이었고 지방의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적 또한 중상위권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주변 증언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으로 복학과 휴학을 자주 반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격 미달의 증인이 어떻게 장학 대상자가 된 거죠?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증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죠? 그만해. 그 10년 전에 그 여동생에게 입 다물어 이씨. 너 안나? 아! 10년 전에 그 여동생이 사학재단 K모군과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병원 S모군에게 유린을 당한 사건 기억합니까? 입 닥쳐. 그만하랬어. 그만해! 야! 그만해! 만약 김정수가 진범이면 우리가 한 짓 다 알고 있던 얘긴데. 그래서 죽였어요? 죽여야 한다면 김학범이나 서준이겠지. 준아, 우리 왔다. 준이야. 우리 친구잖아.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나 봐요. 저딴 걸 숨겨놓은 의도가 대체 뭐야? 대체 뭐냐고! 그 여자의 새 치어 때문에 내 동생이 미친년이 됐다고. 이 안에 당신 사건 진범이 들어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찾으셔야지.